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자, 일단 광고 아니고요.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그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카트라이더가 모바일로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저번에도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였나? 그것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번엔 카트라이더네요. 한번 해봅시다. 가우. 와, 애니메이션 나오네. 퀄리티 뭐야? 아, 캐릭터 당연히 다우로 해야지. 유후! 와, 뭐라고? 다시 들어야겠다. 유후! 최강다오 등장! 최강다오 등장! 자, 이름 바로다가 썩소 확인. 남자 보이스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썩소 당 확인. 아, 썩소 당당 확인. 아, 썩소 당당당 확인. 아, 썩소 당당당당 확인. 아, 썩소 당당당 당 다섯 개 하고 싶은데 안 되네. 글자 제한 있다. 아, 이거를 벌써 다 먹히다니. 그러면은 이 게임은 카트라이더니까 썩트라이더 하면 뭔가 조금 이상한데. 그래, 이걸로 하자. 어쩔 수 없다. 썩트라이더로 간다. 아, 이건 진짜 없을 거다. 썩소 라이더. 아, 오케이, 좋았다. 바로 갑니다. 가자. 아, 자, 아니 님들아, 이러면 안 돼요. 아, 닉네임 정하는데 시간 보낸다고 이거. 자, 그러면은 이건 진짜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라떼 시절 카트라이더를 했을 때 그 윈드 엣지라는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좀 합쳐야겠어. 썩소 엣지. 이건 진짜 아무도 없다. 바로 가자. 야, 퀄리티 뭐야, 연습 카트. 와, 대박이다. 퀄리티 뭐야? 와, 대박. 자, 썩소 엣지 테크닉을 배워보자. 어, 3, 2, 1. 아, 여기? 가자! 자, 여기서 요렇게. 아, 앞으로 가는 거는 자동인가? 아, 빈 곳을 터치해서 이렇게. 뭐야? 오! 방향키와 드리프트 키를 살짝 누르세요. 자, 살짝 한번 눌러볼게요. 뭐 어떻게 하라고. 오! 자, 튜토리얼은 대충 끝냈습니다. 오, 스마트 헬멧. 와, 이제 진짜 게임인가봐요. 이거 다 사람인가봐, 진짜. 튜토리얼인데 뭐 벌써부터 해. 썩소 엣지 가자! 와, 대박. 퀄리티 이거 완전 좋네. 가자! 아, 실패했고. 오늘 내가 1등인데요? 드리프트 쫙! 순간 부스터 뭐 그런 거 없나? 어, 제가 1등 할 것 같네요.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달리고만 있어도 부스터 게이지가 차네요. 와, 일단 1등 했습니다. 저 사람들 AI인가? 뭔가 이상해. 예, 1등이다. 와, 이거 뭐야? 이거를 그냥 준다는데요? 뭐 완료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어, 순간 부스터 자동 있네. 그래, 이런 거 해줘야 돼. 이 나 같은 초보들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잠깐만, 여기는 현질 있나? 왠지 현질 있을 텐데. 그렇지, 분명히 사기 카트를 팔 거야. 상점 들어가 보면은 뭐 날개 같은 거 파는데 이런 거에 능력 같은 거 안 붙어 있겠지? 게다가 기간제로 팔고 있어. 이런 더러운 게임. 와, 이거 멋있게 생겼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와, 대박. 근데 이런 거 사면 안 돼. 딱 봐도 꾸졌어. 뭔가 대박 카트 이런 거 한번 타줘야 되는데. 와, 코스튬 이런 것도 있네. 어, 뭔가 귀엽다 되게. 어, 퀄리티가 너무 좋네. 와, 이거 대박. 와,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건 진짜. 어, 이거 대박이야. 건전지가 여기서는 다이아구나. 특별 회원은 뭐죠? 필요 없는 거고. 카트 뽑기 뭐 그런 거 없나? 아, 이 패키지에서 파는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능력도 딱 보니까 670, 670, 70 뭐. 근데 아까 그 튜토리얼에서 얻는 카트는 능력이 500, 500, 500. 스파이더 요거는 600,
149십. 오, 요거 괜찮긴 하네요. 요걸로 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전지부터 충전해야겠어. 오케이, 구입 완료해. 깨우. 고급 혜택 받기 받기. 209,000원짜리 건전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바로다가 구매해주고. 아 뭐야 잠깐만. 아 연구. 그래 이런 것도 연구로 사줘야 돼. 카트라이더는 이게 문제야. 기간제가 있어. 기간제가 일단 사. 이건 뭐지? 레전드 해독기가 뭔가요? 아 카트를 잘 모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설마 저게 뽑기는 아니겠지? 하나만 사봐야겠다. 레전드 해독기 하나랑 레전드 기념 배지 하나 줬네요. 잠깐만 핑크 코튼 이거 대박이야. 뭐야 능력치가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얻어. 아 이 상점에서 사는 건가? 어차피 건전지 많으니까 이건 바꿔봐야겠다. 아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사야 돼. 이거 대박이야. 아 아니 이건 또 왜 기간제야. 연구도 안 파네. 티켓 돌리다 보면 나오는 건가? 와 이런 식으로 나오나 보다.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아 티켓 다 썼는데 안 나왔어요. 좀만 더 사자. 이거 어째 카트라이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쓰려고 들어온 것 같아 느낌이. 아 떴어요 핑크 코튼. 아 근데 너무 비싼데? 아 어쩔 수 없어 현질해야 돼. 가자. 여기 2배 이벤트도 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끄우. 건전지 11,000개 충전을 해놨습니다. 바로다가 구매하자. 영구야 아주 좋아. 평생템이다 평생템. 와 카트 너무 이뻐. 이런 것도 캐릭터 꾸며줘야 돼요. 어차피 건전지랑 티켓 남으니까. 와 무지개. 와 잠깐만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거 대박이야. 자 오케이 캐릭터 대충 꾸몄고. 아 이제 게임 좀 해보자. 이거 무조건 1등이다. 스피드전으로 가자. 오케이 방 잡혔고. 핑크 코트 낀 사람 아무도 없고. 자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2 1. 가자 얘들아. 자 핑크 코트의 힘을 보여줘. 와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빠른데. 이거 대박이야. 아 근데 이 게임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도 부스터 게이지가 알아서 찹니다. 저 같은 초보는 이렇게 일직선에서 드리프트 잘 못하거든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순간 부스터도 자동으로 써줘. 와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1등 아니야? 아 그리고 이 무지개의 바퀴 자국 이거 이름 뭐지? 스키드라고 하나? 아 너무 이쁘네요 진짜. 하면서 꼬렌. 야하 멋있다 멋있다. 어 리타이어는 아닙니다. 어 레벨 상승. 노란색 장갑 4개 됐어요. 야 마라톤. 아 이거 저도 안 갖는다. 아? 아니 잠깐만 이거 맵을 갔다가 그 맵 없나? 동방명주가 대박인데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맵은 노르테유 행성입니다. 3 2 1 가자. 아 따라잡아. 쫙 부스트 채워 부스트 채워. 어떻게든 채워 그냥. 오케이 자 가자. 1등이다. 와 대박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카트빨 너무 심한데? 약간 뭐랄까 제가 컴퓨터 카트 진짜 못하거든요. 아 물론 이것도 못하는데 굳이 난이도를 따지자면은 이 모바일 카트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뭔가 하면서 또 1등. 게다가 컴퓨터로 하는 거는 막 한 판에 세 바퀴씩 돌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두 바퀴만 돌면 끝나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리타이어 됐어요. 아 또 레벨업. 야 루루 저도 안 갖는다고. 아 자 요번 마을은 팬더 마을입니다. 요번에도 가뿐하게 1등 한번 먹어야겠네요 진짜. 아 그리고 이 모바일 카트가 뭐랄까 뭔가 일부러 벽에 안 부닥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컴퓨터로 했으면은 뭐야 왜 이래. 벌써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난리 났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요번에도 리타이어 시켜야겠다. 아 리타이어 아니네. 계속 1등해서 그런가? 재밌네요. 아 또 레벨업. 무슨 한 판 할 때마다 레벨업이야. 자 또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자 1등 먹자. 어 요번 상대방 분은 좀 잘 따라오는데요. 고수 만났다 고수. 아 뭐야. 아 하하 예.
그래도 제가 1등은 할 것 같네요. 지금 딱 하는 거 보니까 나의 적수가 뭐 어때? 이 카트가 굉장히 사기입니다. 핑크 코튼. 자, 과연 요번에는 리타이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고린. 아, 리타이어 안 됐네. 아, 이게 좀 좋은 맵을 하려면은 라이센스라는 게 좀 높아야 된대요. 라이센스 퀘스트. 그래, 요런 거를 해야 돼. 한 방에 대박 라이센스 이런 거 못하나? 아이템 전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까 보니까 완전 사기 아이템 카트 있던데 바로 이거 레전드. 뭔가 능력치가 되게 많습니다. 와, 100% 확률로 일반 바나나 지뢰 방어한데 이거 사기인데? 근데 이거 얻으려면은 이 레전드 기념 배지가 400개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레전드 기념 배지 하나를 얻으려면은 이 레전드 해독기를 사야 돼요. 와, 이거는 또 특별 회원 전용이라 사지도 못해. 와, 이런 돈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자, 유니콘 사러 가자. 한 방에 50개씩 사야죠. 아니 잠깐만, 이거 50개 사는데 건전지 2000개 들어가네. 그러면은 400개 모으려면 몇 개 필요한 거야? 와, 이거 16000개 필요하나 보네 건전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건전지 16000개 채우고 왔습니다. 아, 나 카트에다 돈 이렇게 쓸 줄 몰랐네. 자, 요렇게 배지랑 다 바꾸고요. 오케이, 다 바꿨고. 와, 딱 401개 있다. 유니콘 구입으로 갑니다. 야, 유니콘. 요걸로 이제 아이템 전해야겠다. 요런 거는 개인전으로 해줘야죠. 아, 여기 유니콘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 자, 가자고 가자고. 고고고. 어, 왜 내가 좀 느린 것 같지? 아이템 하나 먹... 아! 근데 뭐 굳이 아이템 없어도 1등 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아닌가? 와와와와, 미사일 대박! 야, 쏴! 와! 빵! 실드는 그냥 써버리는 게 나으려나? 오, 물팔이 떴고. 어, 누가 나한테 미사일 쐈어! 아니 잠깐만, 나 왜 이거 꼴찌야? 야! 돌격해라! 와, 이거 아이템 뭐야? 무슨 아이템이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 이게 부스터야? 오, 좀 특이하다. 꼴등에서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또 부스터 먹었고. 야하하하하, 다 비켜. 오, 꼬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이거는 3바퀴 돌아야 되는구나. 스피드전이랑 다르네. 번개 넘어가라. 다 비켜. 1등. 자, 이대로 가자고 가자고. 오케이, 실드 하나 있고 바로다가 방어. 오케이, 또 실드 들어왔고 미사일 쏘면은 방어. 아, 예, 뭐 터치해야 돼? 아, 이거 망했다. 아, 제발. 왜 하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야, 나 유니콘 샀단 말이야. 다 비켜 그냥. 내가 1등 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여기까지 와서 1등 못하면 안 돼. 제발 부스터 나와. 아니야, 실드 나와. 안 돼, 설마. 아, 제발. 이게 뭐야, 유니콘.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유니콘 꾸졌다. 아니, 내 손이 꾸진 건가? 잘 모르겠다. 다시 한판 해보면 알겠죠? 아, 또 1등 못했어. 야, 레벨업. 스피드전이나 하자. 아니 잠깐만, 나 왜 유니콘 타고 있어?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근데 이걸로 1등 하면은 대박인데. 설마 1등 하겠어? 아, 벌써부터 수준 차이 난다 이거. 어, 아닌가? 잘하면 1등 할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잘 못 따라오네요 생각보다. 유니콘의 기본 능력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이 사람이 좀 잘한다. 하지만 나의 적수는 안 되지. 와, 1등 했다. 유니콘 타고 1등 했네. 아, 뭐야? 나 왜 강퇴시켜? 이거 코튼 때문에 그래, 코튼 때문에. 요번엔 지대로 1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와, 이번엔 진짜 좀 막상 막하였다. 그래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확실히 카트빨이 있긴 있네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기존에 있던 PC 버전의 카트라이더보다 모바일 버전이 더 쉬웠다. 비비엄.